아세톤에 있는 그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이 독성이 직접 높은 건 아니지만 고농도일 때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킬 수가 있어서 호흡마비 또는 심폐기능을 또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좀 전에 아까 집을 봤는데 집이 너무 깨끗합니다. 맞아. 진짜 면역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어릴 때 흙 먹었습니다. 맞아요. 코딱지도 먹었어요. 네. 코딱지 먹는 게 면역력에 좋대요. 네. 아니야? 저거. 그리고 야. 저거 진짜 많이 썼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화장실 문을 닫은 채로 네. 낙수로 화장실 청소하다가 쓰러지신 분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가능하죠. 그래서 환기를 충분히 시켜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장갑 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보셨어요? 뜨거운 물로 지금 헹구고 계시거든요. 어머. 저 락스를 뜨거운 물로 헹구게 되면 락스 속에 그 염소가 녹아서 기체로 확 폭발적으로 올라와요. 염소 기체가 사실은 세계 1차 대전 때 사용했던 독가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섭씨 10도씨 정도만 올라가고 올라가도 염소가스 CL이라고 하는 친구 갑자기 기화가 확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눈이 따갑고 끝나는 결막염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호흡이 되면서 폐로 뻗지게 되잖아요. 이게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머. 우리가 화학성 폐렴의 사례 중에 하나가 그 가습기 청소할 때 썼던 게 화학적 폐렴을 일으켰는데 뜨거운 물로 아주 쫙 하면 일시적으로 기화가 확 되면서 독가스가 들어오니까 밀폐된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산소 분압이 부족하니까 쿵 쓰러지거나 질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은 아직도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거는 락스로 하시고 하는데 딱 닫아놓고 예, 냄새 난다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진짜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락스에 튀길까 봐 밖에 어디 묻을까 봐 또 꽁꽁 닫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천연 저런 거 청소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이게 욕실 청소를 진짜 맨날 하잖아요. 천연 뭐 세제를 찾다 보니까 베이킹소다랑 구연산 베이킹소다 이렇게 뿌려놓고 구연산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구연산 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품이 막 나요. 맞아요. 거품나 세제처럼. 소희준 씨 같이 하신 분들이 100점인데 끝나고 났는데 우리 주부님들 이렇게 생각해. 뭔가 부족해. 그래도 락스지? 그러니까 실제로 천연 소재를 쓰고 나서 그래도 락스지 한번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다른 화학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섞이면서. 걔네들이랑 만나서? 그래서 그 화학 반응 때문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질식과 또 좋지 않은 소식도 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천연 소재를 사용하시면 거기 충분하니까요. 거기에 또 가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